여러분, 오늘 한번 제가 시드피나 그 공략 방송 한번 좀 알려드릴게요. 쉬움이고요, 호기심. 자, 일단 맵이 굉장히 넓어요. 그래서 펫을 키고 다니는 게 좋아요. 펫한테는 그 디바인 링크 거시는 거 까먹지 마시고. 먼저 앞에 가면 뭐 구슬이 3개 있는데 어느 걸 쳐도 상관없습니다. 딜 앞에 끝이세요. 일단 앞에 있는 거 잡을게요. 앞에 여기를 치면은 멍멍이들이 나오는데 멍멍이들은 좀 도망가는 게 귀찮으니까 그냥 파이널이트로 산뜻하게 잡아주시면 됩니다. 얘들이 잘 도망가요. 안 싸워. 일단 안 싸웁니다. 근데 좀 귀찮아. 막 엄청 도망가요 저렇게. 오케이. 오케이. 끝났나? 왜 이렇게 멀리 뜨는지 모르겠어. 됐어. 자, 잡으면 뭐 큐브가 떴다고 하는데 지도에 보시면은 또 뭐 파란색 점이 4개 보이시죠? 이 앞에 있는 그냥 가까이 있는 거 또 잡아주도록 합시다. 자, 앞에 있는 거 또 잡도록 하겠습니다. 어라? 아니야. 맞아. 자, 잡겠습니다, 여기를. 여기 아마 재물일 거예요. 재물이라서 안쪽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, 애들을. 여, 히사시부리. 란누나, 어서와. 어서오세요. 자, 밀어 넣어주고요. 안쪽으로 넣는 게 좀 귀찮긴 하지만, 넣어주셔야 합니다. 하이! 잘 안 들어가긴 하지만, 귀찮긴 하지만, 뭐 어떻게 넣어야지. 아, 얘들 들어가, 너무 멀리 있다. 잡아주고. 내가 인형술 뭐 세공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, 어쩔 수 없어. 그냥 넣어야 합니다. 그냥. 12마리. 아이고, 윈드밀이다. 됐어. 잡았죠? 잡으면 앞에 이 또 점이 여러 가지 뜨는데, 여기서 중요해요, 여기서. 여기 보시면 앞에 물고기들이 있습니다. 지금은 근데 저 엘루아우님께서 하고 계신데, 저 가운데서 큐브 보이시죠? 저 큐브를 쳐야 돼요. 다만, 이 물고기들한테 몸이 닿으면은 펫을 소환 못한다든가, 걸어다닌다든가, 저 여러 가지 저주가 걸려요. 그래서 건드리지 않고 잡아야 하는데, 중요한 게 세 마리 이상 잡으면 리젠이 됩니다. 그리고 이 구슬을 쳐야 하는 게 가운데 하나 있고 여기 9시랑 3시에 또 하나가 있어요. 거기 것들도 쳐야 합니다. 나머지 구슬은 칠 필요가 없어요. 가까이 가서 원거리 공격으로 원거리 공격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구슬을 큐브를 칩니다. 오케이. 다행히 제가 잡히기 전에 탈출했네요. 아마 저쪽에 있는 것도 우리 팀원분께서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다음 차례로 스테이지를 넘어갑니다. 넘어가면은 여기 또 구슬이 나와요. 여기도 그냥 잡아주시면 됩니다. 여기도. 그래도 별 문제 없이 그냥 잡아주시면 돼요. 오케이. 쉬움이라서 그래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. 물론 원거리가 있어야 돼. 100%. 여기까지는 안 어려워. 쉬움은. 근데 이 뒤에가 조금 어려워요. 왜냐면 좀 세거든 걔들이. 오케이. 여기까지 하시면은 쉬운 거고요. 여기가 좀 짜증나요. 얘가 정말 좀 짜증나는 게 뭐냐면은, 자, 여기 들어가면은 그 무슨 기억의 형상인가 뭐 나오는데, 걔들은 죽음의 무도라는 그 이상한 춤 스킬로 잡아야 합니다. 자, 우리는 그 스킬이 없으니까, 그 스킬이 높아야 잡을 수 있는데, 그 스킬이 없으면 어떻게 잡느냐. 하데스를 소환하든가 전투 페가스스를 소환해가지고 그 데미지로 잡으면 되고요. 얘들 잡으면은 이제 이 고통 공포의 형상이 나오는데, 얘들을
그 뭐 배쉬로 잡던지 그냥 뚝딱 패심 냅니다. 근데 얘들 상당히 몸빵도 세고 그 마법도 좀 세가지고 좀 빨리 안 잡으면은 귀찮습니다. 자, 순식간에 잡았죠. 그래도 우리 순식간에 순삭했고요. 예, 맞아, 보스 지점인데 보스 지점으로 가면 일단은 일단 가보겠습니다. 가기 전에 마지막 또 한 군데 큐브가 나오는데 저기도 큐브를 좀 쳐줘야 돼요. 몸 닿지 않고. 어, 파이어볼 날리시나? 아니구나. 자, 저렇게 몸 닿지 않고 치고 빠져야 할 것 같은데 지금 과연? 오케이, 치셨고요. 자, 이러면 보스전입니다. 이렇게 되면 이제 보스전인데요. 들어가기 전에 먼저 무조건 저거 뭐야, 디바인 링크를 걸어주도록 합시다. 2탄의 노래인데요, 몸빵이 좀 셉니다. 그리고 좀 아파요. 쉬움인데도 불구하고. 자, 디바인 링크고. 자, 별거 없습니다. 이놈은 그냥 파티온들이 신나게 때려주시면 돼요. 신나게 뚫게 패면 됩니다. 뚜둘뚜둘뚜둘뚜둘. 그래도 쉬움이라 그런지 그나마 에너지가 좀 빨리 나네요. 야, 근데 쉬움 치고도 에너지가 너무 많은 거 아니야? 근데 제일 쉬운 건데? 이거 완전 메르... 메... 저 메르... 메르시? 아니야. 자, 메... 메 뭐라 해야 돼? 메 뭐라 해야 돼? 어? 그 메... 메... 메르... 하... 누구지? 그 여자 있잖아, 스카. 걔랑... 걔보다는 에너지가 낮지만 그래도... 그래도 여전히 좀... 몸빵이 좀 세요. 오, 똥이 왔니? 피니쉬. 자, 이러면 깼고요. 자, 여기서 중요하죠. 여기 각서 뭐 그냥 나가면 안 돼요. 여기 가면 오르골이 있어요. 이거 눌러가지고 이게 제가 온 목적이죠. 이거 눌러가지고 세 가지가 있는데 제일 먼저 승급을 눌러줘가지고 가지고 있는 에코스톤을 올려주도록 합시다. 25등급까지는 레벨이 실패해도 레벨이 안 떨어지니까 그냥 쭉쭉 25등까지 올려주도록 합시다. 실패 33% 성공. 실패 하나 성공했네요. 자, 세 번 할 수 있고요. 각성은 25등급 이상 갔을 때 하면 좋고요. 분해해서 쓸모없는 거 바로 분해해 주도록 합시다. 이렇게 하면은 CDP나 쉬움, 호기심 쉬움을 도는 방법이었습니다. 우! 어때요? 참 쉽죠? 그럼 빠이빠이.